상을 몹니다. 제첩국을 끓여보는데요. 부추만 띄우는 깔끔하고 간단한 제첩국입니다. 해장국으로도 아주 좋은 건데요. 제가 제첩을 까서 이렇게 보관하는 영상까지도 해놓은 게 있는데요. 제첩 알갱이도 안에 있고 보다시피 국물도 뽀얗고 진해 보이죠. 저렇게 제첩 알갱이도 있습니다. 지금 요거는 한 500ml 정도의 양이 되는데요. 요것만 해도 두 그릇은 나올 것 같습니다. 만약에요 양을 더 늘리고 싶으면 물을 조금만 더 섞으셔도 되고 요렇게 멸치 육수를 섞으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양을 조금 더 섞으셔도 됩니다. 불을 켜주고 먼저 끓여 보겠습니다. 제첩 국물이 끓고 있으면은요 먼저 청양고추 딱 한 개 썰었습니다. 다진 마늘 반 스푼이고요. 여기다가 소금 간 하시면 됩니다. 깔끔하게 소금 간 하시면 되는데요. 저는 약간 맛소금을 조금 이렇게 먼저 맛소금 조금 넣어주고요. 고운 소금을 섞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. 내 입에. 아 원래 또 조개 삶을 때 소금 간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건 짜진 않았거든요. 자, 지금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간간해요. 물입니다. 물 약간만 한 50ml 정도 넣고요. 밀가루 하나 넣겠습니다. 섞어서요. 이렇게 조개 국 끓일 때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밀가루를 살짝 푸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줍니다. 이렇게 하면 국물이 조금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맛이 좀 납니다. 자, 다 됐습니다. 이제 끓었으면 이제 마지막에 부추 띄우고 불을 끄고 부추를 띄우겠습니다. 부추가 좀 파릇파릇하게 파는 안 넣으셔도 돼요. 다 됐습니다.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조금은 이렇게 탁 뿌려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국입니다.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를 취향에 따라 조금씩 타서 드시면 칼칼하고 맛있는 와우 깔끔하고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. 와 이건 진짜 아 뜨거워. 제첩살이 아주 쫄깃하게 씹히고요. 너무 맛있는 국입니다.